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하은이와 함께 만드는 예쁜 요술풍선. 자,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요? 나비요. 오늘은 나비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 거예요. 아유, 이쁘네요. 정말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요렇게요. 네, 아이고, 이것도 나비봉이네요. 예. 네. 그렇다면, 예, 여기 이제 제일 작은 풍선이 있는데, 제일 작은.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오, 작게 만들었으니까 작은 거죠. 네, 이걸 이제 앞에 날개는 좀 크게 불겠어요. 네, 앞에 날개는 크고. 작은데요? 네, 그리고 뒷날개는 작게. 네, 아주 작게. 이 정도로 작게. 자, 이렇게. 엄마, 아빠, 애기 아닌가요? 엄마, 하은이, 예은이, 아빠, 엄마. 네, 그래요.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묶어. 두 개를 우리 같이 둘이 안았어. 우리 둘이 안고 있어. 네, 요거 두 개도 엄마하고 아빠도 꼭 안았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같이 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260Q 요술풍선을 가지고, 자,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걸로 할까요? 아니면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분홍색으로 할까요? 분홍색이요. 아, 분홍색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이거는 조금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맨 뒤에서 한 10cm 정도를 남기고, 여기서 한 25cm 되는 부분을 딱 잡은 다음에, 밑에 바람을 쑥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뜯어. 그 다음에 여기를 묶습니다. 아, 이거 아깝네요. 그죠? 네, 아까워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쁜 풍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끝에, 똑같이, 예. 자, 이제 요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 두 개를 가지고, 그냥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이 두 개를 같이 대고, 요 뒤를 이렇게. 이 풍선, 여기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아, 네, 예쁘죠? 아까워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달걀 하나 정도. 달걀 하나 정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꼬집어 비틀기. 잡아당겨서 비틀어주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달걀 하나 정도 해가지고 잡아당겨서 이렇게 비틀어줘요. 아이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더듬이가 두 개가 되는데, 자, 이거 하는 법을 다 아시죠? 여기 위에 1.5cm 정도 남기고, 그리고 이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처럼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손 으로 밑을 잡아가지고 누르면 끝납니다. 그럼 쑥 나오죠?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이걸 힘들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떤 사람 안 되니까 막 입으로 빠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더러워요. 애들이 안 가져가요. 그죠? 그 입으로 빨면 어떻게 해, 요새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잡아요. 요 위에 1.5cm 정도 남기고,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눌러 밑에 걸 팍 뜨면 돼요. 해봐요. 자 여기다 잡아봐요. 이렇게. 잡고 있어봐요. 네, 기다려. 이거 이제 자, 요 위에 1.5cm, 1.5cm. 자,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 둘, 뿅! 아유, 우리 하은이도 잘하네요. 자, 이제
하은이가 예쁜 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어디다 붙이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 붙이는 것도 좋지만, 예, 여기다 붙이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아유, 이쁘네요. 여기다 붙이니까. 네, 아유, 이뻤어요. 네, 아유, 이렇게 아, 예쁜 나비. 한번 똑같나 볼게요. 네, 똑같은 나비가 됐네요. 아유, 쌍둥이네. 아유,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